저 내려요. 저 내린다고요. 야, 니는 좋아하는 연예인 없냐? 있지. 누군데? 있지. 빙구야. 누구냐고? 아니, 있지라고. 있는데 뭐냐고? 아니, 있지라는 그룹이 있다고. 있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잔 새가 있다면 어떨까? 이상금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인간 수명이 계속 늘면 뭐하나. 업데이트 더 이상 지원 안 되고 어플도 깔 수 없는 상태로 음악만 듣는 내 아이팟 3세대 같은 거 아닌가. 그쵸. 배터리 수명만 늘어나는 거죠. 내 딸이 나한테 와서 엄마는 잠자는 숲속의 곤죽이야? 라고 말했다.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 레즈는 아닌데 여자를 좋아해. 내가 남자가 그런가? 음식 언제 나와요? 한 시간 기다렸어요. 여기 뷔페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한의사인데 리얼화타임. 같은 차로 내가 운전하고 오실 일 있었는데 중장거리 운전이라 꾸벅꾸벅 저니까 가방에서 침 꺼내시더니 어깨에 푹 찌르시더라. 완전 소름쩍 돋으면서 잠 깼는데 거기가 잠 깨는 혈자리냐고 물으니까 졸길래 아무데나 찌르셨댄다. 리얼 개빡셈. 아들아. 넹? 너가 됐던 노래가 뭐니? 썸머요? 작곡가가 누구니? 티시사부리요. 티사시부리 아니니? 아, 티시아시조. 밥그릇에 씨앗한 강아지. 밥그릇에 씨앗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러쉬 글 많아서 떠오른 건데 한국 러쉬 부담스러워서 외국 나갔을 때 러쉬 갔는데 나 한국인인 거 알고 귀신같이 한국인 알바생 옴. 델타 변이 막을 방법 생각났어. 델타 변이가 요즘 난리잖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적분을 하면 델타가 사라지니까 델타 변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곧 대강이라 정신 났어. 대박일 냈다. 진짜 어쩌냐. 요양원 공익인데 해본 애들만 아는데 은근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신다. 나도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는데 오늘도 한 분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마음 아프더라. 그러다 결국 삐 하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슬퍼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심장에 손을 댔더니 갑자기 삐 하다가 푸슉푸슉 하면서 살아남. 나 퇴근할 때까지 멀쩡하셨음. 진짜 뭐지? 나도 놀람. 의사도 자기 의사 경험 중 이런 건 처음이다 하면서. 문제는 퇴근하고 내 집까지 요양원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서 제발 자기 심장도 만져달라면서 무섭게 쫓아와서 진짜 담 넘고 찻길 뛰어들면서 따돌림. 하, 담당자한텐 내일 병가한다 했더니 알겠다더라. 나 어쩌냐? 복무지 재지정해야 되냐? 어? 기차 탔는데 앞자리에서 계속 현에 밀고 쳐다봐. 야. 이응. 계란 사는데. 이응 이응. 유정란이랑 무정란 차이가 뭐야? 유정란은 우리처럼 엄마랑 아빠가 같이 낳은 거고 무정란은 사일이처럼 엄마 혼자 낳은 거. 그러면 유정란의 이유가 있을류인가? 쨌든 이응. 조심스럽게 말해보지만 이응 이응. 아버지 있을 유정란, 아버지 없을 무정란이야? 미쳤어? 오늘 비 왔는데 회사에서? 아, 회사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밖에 비 와서 사람들 다 삑삑 뽀짝 소리내면서 걸어다니니까 팀장님이 여기가 회사의 유치원이야? 라고 해서 1차 터짐. 그러더니 팀장님이 앉아있던 대리님한테 땡대리 몇 살이야? 하니까 5살이요 하셔서 다들 흐느끼는 중. 아빠가 샤워기 오스 줄 이 길어도 참고 쓰라길래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 이랬는데 옆집 불나면 끌어갈 수 있을 듯. 공돌이 남편과의 카톡. 시원한 이온 음료 마시고 싶다. 냉수에 설탕과 소금 조금. 그럼 이온 생김. 고맙다. 이온이 먹고 싶은 건 아니었다. 아니, 내 동생이 아몬드 노래 틀어달라길래 내가 그게 뭐야? 그 노래 불러봐 하니깐 갑자기 아몬드 넥스트 레벨 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순간 뭔 노래인가 했네.
야, 난 남자친구 지갑에서 전여친 증명사진 나왔었는데 안 헤어진 이유. 남친한테 딱 꺼내면서 야, 이거 뭐냐? 이러니까 허리게 뭐야? 이러면서 막 찢더라. 정신 나간 줄. 이 정도로 물건 정리를 안 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머물다 간 자리. I am 그루트. 대구에 나타난 멸종위기 2급 동물. 자신이 멸종위기인 축법동물인 것을 이용하여 길고양이를 공격한 후 유유히 사라짐. 자취 1일차 눈매랑 만든 거 퀄리티 보소. 너 장담하는데 그거 얼마 안 감? 응, 아니야, 계속 이렇게 먹을 거야. 멘보샤도 만들어 먹었어. 기덕아, 자취 1년차 밥상을 보여줘라. 그래, 이게 자취인의 밥상이지. 이 정도면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시도 국물 안 남기고 다 먹음. 쯔쯔쯔. 자취 2년차 등장이네. 넌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나 항상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먹고 다니는데. 네가? 구라 좀 치지 마. 진짜네. 진짜 상다리 부러졌네. 쏟은 거 주워서 먹고 다니냐? 아, 이거 넌 내 인생 같군. 뭔가 멀쩡한 척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망한. 재밌는 거요. 이건 제 사연은 아니고 제 과학쌤 얘기인데, 옛날에는 학교 수업 때 체벌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특히 영어쌤이 잘 때리시고 되게 엄격하셨는데 키가 되게 작으셨대요. 크게 잡아도 160 정도라 하셨는데 막 문장 몇 개 적어주시고 차례차례. 야, 너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라면서 반도 오시는데 몇몇 애들 버벅거리다가 막 엄청 맞았대요. 그래서 당시 학생이던 저희 과학쌤이 차례가 다가오니까 긴장하고 계셨는데 영어쌤이 와서 야, 저거 해석해봐 하셨대요. 근데 문장이 You are as tall as John. 저희 과학쌤 말 너는 키가 존만하다. 영어쌤 그 말 듣고 그때노 하셨다는. 아, 나중에는 변명을 듣고 나서 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요한이라고 읽는 거야 라고 하셨다는. 뻘쭘하셨나 보다. 근데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친구네 학교에 바바리맨이 나타났는데 양궁부가 잡았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 화살로 쏴서 잡은 건가? 당시 선생님들 화살로 쏴서 잡은 건가? 이야기 듣던 나, 화살로 쏴서 잡은 건가? 그냥 평범하게 달리기로 잡았다고 한다.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달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땡킹.